분봉왕 헤롯의 정치. 베들레헴 여호와살의 명령. 헤롯은 관용성과 친절, 잔인성과 무도성, 야욕과 허영의 이중 성격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헤롯의 개인적인 성격은 잔인한 면이 많았지만 반면 그의 정치력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나 아그리파가 인정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을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잔혹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근간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자신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치인의 위선이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떠난 박사들은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 나라로 몰래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까지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치세 중 마지막 10년, 즉 BC 14년에서 BC 4년은 잔악하고 살인광적인 늙은이로 변했던 기간입니다. 헤롯은 그의 10명의 부인 가운데 2명을 죽였고 3명의 아들과 처남과 처조부를 살해했습니다. 때문에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죽인 이 일은 헤롯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죽이며 분봉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헤롯도 결국 때가 되자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자 유대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 셋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가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고 빌립 2세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켈라오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폐위당하게 되고 로마 총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둠의 왕조를 살펴보면 대헤롯으로 시작하여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